화요일 아침에 CJB 모닝와이드 이번에는 박지영 리포터와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오늘따라 좀 머릿결도 찰랑거리고 피부도 좀 윤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좋아 보입니다. 아주 네. 좋아 보이죠? 그 비결을 제가 네. 화면으로 담아왔습니다. 소중한 내 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인데요. 천연 샴푸와 비누의 세계로 함께 가보시죠. 아무리 잘 씻고 아무리 잘 관리해도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위협받기 쉬운 내 몸. 예쁘고 소중한 내 몸. 아무 걸로나 씻을 수는 없겠죠. 오염되기 쉽고 그래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현대인의 피부. 해답은 바로 천연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시중에 나와 있는 세정제들은 아무래도 화학성분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여기 소중한 내 몸을 위한 천연 세정제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천연 세정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내 몸은 소중하니까요. 오늘 함께 만들어볼 천연 세정제 그 첫 번째 주자는 들어는 만나 천연 샴푸. 미처 몰랐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샴푸에 화학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에도 샴푸를 푹푹 눌러가지고 거품 엄청 내서 그렇게 씻었거든요. 어느 정도 거품이 좀 나줘야 깨끗하게 씻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네, 풍성한 거품을 만드는 건 계면활성제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계면활성제가 거품과 함께 피부 오염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체내에 쌓여서 심각한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도 있는 독성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사용되지 않은 샴푸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샴푸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치약, 비누 등에도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 화학성분이 몸속에 축적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천연유래 계면활성제. 근데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물론 건강에는 좋겠지만 좀 잘 안 씻기고 막 그런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합성 계면활성제가 아닌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서 만드시면 되는데요. 코코넛 오일이나 팜 야자유와 같은 식물에서 추출되는 천연 유래 계면활성제를 주 원료로 샴푸를 만들면 계면활성제의 피부 침투율을 낮추고 두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피에 참 착한 천연 샴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만들어 볼 천연 샴푸는 한방 재료를 베이스로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어성초와 자소염 그리고 녹차입니다. 네, 어성초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아마 두피가 많이 빠지는 분들에게 익숙한 한약 재료일 거예요. 그만큼 두피 건강에 좋은 재료인데요. 거기에 자소엽과 녹차를 더해서 두피를 진정시키고 항염, 소염 작용을 돕는 샴푸입니다. 샴푸의 재료가 되는 약용식물은 수증 중류에서 얻은 플로럴 워터 형태로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두피의 세포 활성화와 순환을 돕는 추출물도 듬뿍 넣어줍니다. 샴푸 만드는데 생각보다 많은 재료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네요. 벌써 한 7개? 7개 정도의 원료가 들어가서 이렇게 섞이고 있는데 뭔가 되게 과학자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 없어졌어. 이 모든 재료가 들어가면 이제 천연 샴푸 만들기에서 가장 재밌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작업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점증을 내는 작업입니다. 굉장히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더라고요. 확실히 몸에 좋은 걸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데 정성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이거를 쌤, 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네. 조금만 더. 근데 벌써 이 시원한 향이 나는 게 거의 막바지 단계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성분이길래 이렇게 점도가 생기는 거예요? 네, 콩가식물 추출 분말인데요. 이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거든요. 이 점증제 작업이 잘 돼야 완벽한 샴푸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콩과
식물 추출 분말은 한 번에 넣으면 뭉쳐질 수가 있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슬슬 털어주듯이 넣어주는 게 핵심인데요. 그리고 앞서 만들어 놓은 재료들과 합해주면 마지막 작업만이 남아있습니다. 아, 드디어 마지막이군요. 저희는 합성 향유를 넣지 않고 천연 식물에서 추출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첨가할 건데요. 지영 씨 두피 타입에는 클라리세이지, 티트리, 시더우드, 로즈마리와 같은 아로마를 사용하면 두피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몇 방울 안 들어가는 에센셜 오일까지 모두 유기농! 향은 또 어찌나 좋은지 두피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향이었습니다. 완성됐군요. 자, 드디어 제가 직접 만든 천연 한박 샴푸가 완성됐습니다. 지금 당장 이 머리를 좀 감아보고 싶지만 그럴 순 없으니까 손으로 시험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기대돼요. 대박! 와, 진짜 화학 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도 거품이 진짜 풍성하게 나고요. 그리고 제가 만들 때부터 알았지만 향이 시원한 게 한여름에 머리를 감아도 엄청 청량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코로나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손 씻기를 위해 비누 만들기에 도전해보려 찾은 곳. 아니, 그런데 이게 비누인가요? 케이크인가요? 무슨 비누가 이렇게 예쁘대요? 와, 저는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예쁜 비누를 처음 봤습니다. 뭔가 이 알록달록하면서도 손만 씻는 그런 비누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그런 케이크 같아요. 네, 요새는 이제 많은 분들이 손재주가 우리나라 분들 워낙 뛰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미적 감각과 자기만의 그런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걸 분출하시면서 많이들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시는 방법만 가르쳐 드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직접 와서 자신만의 캐릭터와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비누들을 많이 만드시죠. 이런 비누라면 하루 10번 손 씻기도 문제 없습니다. 너무 예뻐서 계속 보고 싶은 마음에 자꾸만 손을 씻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야, 비누란 말이죠, 저게. 제가 오자마자 워낙에 예쁜 비누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이것도 만들고 싶고 또 저것도 만들고 싶은데 오늘 다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만드시는 거는 다 만들어 보실 수 있으세요. 원하시는 거는 뭐든지 다 하실 수가 있는데, 단 아까 고르신 예쁜 비누는 한 달 동안 건조 기간이 필요한 비누라서 이제 건조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내가 오늘 바로 만들어서 바로 가져가야겠다 하시면은 이제 토이 비누랑 그 미니 손비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예쁜 비누를 위해 먼저 요즘 아이 엄마들 사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장난감 비누부터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원하는 장난감을 고르고 잘 어울릴 만한 색으로 비누 용액을 물들여줍니다. 색깔이 진짜 영롱하니 예쁘죠? 그러네요. 지금 캐릭터도 배치를 했는데 이제 바로 부으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런데 비누를 부을 때는 적정 온도가 있어요. 너무 높은 온도에 부으면은 우리가 첨가한 모든 영양소가 파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60도 미만이었을 때 부어주시면 좋아요. 지금 57도네요. 그치? 여기도 57도, 그럼 이제 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적당히 식은 비누 용액을 잘 배치해둔 장난감 위에 부어주면 장난감이 훤히 보이는 재미난 비누가 완성됩니다. 우와, 이거 아까 제가 고른 그 캐릭터거든요. 캐릭터가 지금 비누 안에 쏙 가고 바뀌어있어요. 색감도 진짜 예쁘고 이거 우리 애기들이 손을 안 씻을 수가 없겠는데요, 선생님? 맨 처음에는 아이들 위해서 체험이나 색감 놀이를 위해서 오셨는데 아이들도 재밌어하고 또 집에 가서도 이제 손 씻기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 이제 욕실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그 엄마들의 민원 아닌 민원에 조금 시달리고 있답니다. 민원 아닌 민원. 그러니까요. 행복한, 어른인 네. 제가 봐도 이렇게 재밌는데 우리 애기들은 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자주 자주 씻어줘야 되니까 진짜 여러모로 이건 아이디어네요.
비누 용액이 남았다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몰드에 부어서 미니 비누를 만들면 되는데요. 미니 비누 역시 요즘처럼 손을 자주 씻어야 하는 시대에 가지고 다니면서 손 씻기 딱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너무 예쁘죠? 이게 바로 제가 만든 미니 비누인데요. 사실 요즘 밖에 나가면 누가 썼는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비누로 손을 씻다 보면 살짝 좀 찝찝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아담해서 여기저기 들고 다니기도 굉장히 편하고, 무엇보다 요 귀여운 젤리 같은 비누로 손을 씻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장난감 비누에 미니 비누까지 만들고 이제 비누계의 끝판왕 디자인 비누만이 남아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공손이기 때문에 디자인 비누는 만드는 모습만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색깔이 서로 다른 비누액을 겹겹이 쌓아서 만드는 모습이 정말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어나더 레벨입니다. 비누가 무슨 뭐 예술 작품 같은데 이거 아까워서 손 못 씻겠는데요? 네, 그쵸. 너무 예쁘죠. 이게 세상에 하나뿐인 저만의 디자인 비누를 가질 수 있는 게 굉장히 매력이고, 화학 그런 성분이 없다 보니까 피부에도 굉장히 좋아서 저도 그런 점이 좋아서 강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손 수강생이 한겹한겹 쌓아 만든 비누 좀 보세요. 이게 어떻게 비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의 작품 같죠? 오늘 소중한 내 몸을 위해서 천연 샴푸부터 비누까지 직접 제 손으로 만들어 보니까 얼른 집에 가서 뽀득뽀득 다시 씻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네, 지영 씨가 오늘 빛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신경 쓰기 마련인데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천연 샴푸 또 천연 비누를 만들어봐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일단 제가 직접 만드는 거니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샴푸와 비누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애정이 갔고요. 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만들기에도 전혀 어렵지가 않으니까 직접 만들어보면서 어떤 세정제가 나의 몸에 또 환경에 좋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니까 씻는 것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내 몸과 환경에 착한 비누와 샴푸 만들어도 보시고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